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12년 CNN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3개 중 1위로 선정한 인천에 있는 산재도 목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섬은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 아름다운 섬으로 인정받았는데요. 바닷물이 빠진 길을 걸어 목섬을 구경하고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머드 카페에서 바다를 감상하고 또는 조개를 캐는 재밌는 체험도 할 수 있답니다. 선재도를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봤는데요. 용인 기흥역에서 수인선 전철을 타고 오이도우역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이도역에서 내리면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좌석버스 790번을 타고 선재대교 입구 정류장까지 가면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참고로 좌석버스가 평일엔 50분, 주말엔 1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하네요. 선재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바다와 예쁜 배 모양의 건물이 나오면 선재대교 입구 정류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이 선재 방범대가 있는 곳이에요. 길을 건너면 이 음식점에서 선재도 목섬이 멋지게 전망이 되고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앞에 보이는 작은 섬이 물이 빠진 선재도 목섬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물이 갈라지는데 지금은 썰물이라 모래길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네요. 신기하게도 가운데만 모래로 형성된 길이고 양쪽은 모두 갯벌이랍니다. 이 바닷길이 저녁이 되면 물이 차오르는데 물이 들어오는 멋진 장면은 다음 선재도 2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유명한 머드카페인 뻘다방인데요. 요즘 예쁜 사진 찍는 곳으로 SNS에서 핫한 곳이에요. 앞에 목섬이 보이고 바다로도 진입할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